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YTN의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에게 후보, 이재명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제보하고 자 이것을 기사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에게는 돈 10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경쟁되는 후보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사화하고 이재명은 그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자 이런 도덕성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용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가짜뉴스고 이재명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알려지자 YTN 노동조합이 발칵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진상규명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해당 기자는 아직도 YTN에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 기사를 쓰게 된 경위 작성을 전부 다 밝히라. 그리고 돈 1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대 후보가 소송을 걸어오니까 그것 또한 그 대장동 일당 가운데 돈을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더라. 그것도 밝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측에도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사시 내용을 다 밝히라고 YTN의 노조가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YTN은 시청률 폭락 행진에 이어서 이번엔 청부 보도 의혹까지 나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청부 보도. 그러니까 그게 2014년도인데 이재명 일당들이 YTN까지 이용해가지고 이재명의 선거에 이용해 먹었다. 가짜뉴스. 자, 가짜뉴스를 쏘도록 유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돈까지 지급됐다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충격스러운 일들입니다. 자, 정진상이 성남시장 선거 때 유동규에게 거짓 정보를 주면서 YTN의 오버를 유도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이를 단독 보도했다라고 오늘 YTN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YTN 노조는 2014년 6월 달에 YTN의 A 기자가 성남시장 선거 하루 전에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자, 이재명의 형수 욕설 파일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아직도 네이버에 남아있고 사내 보도정보시스템에 남아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자, 그래서 18일 날 정진상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는 자, 이 정진상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해 듣고 김만배와 상의하고 김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배성준, 당시의 YTN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배성준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입니다. 천만을 넣어가지고 100억 원을 배당받은 그래서 기장의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을 샀다 하는 그 기자입니다. 김만배 후배. 그래서 이 YTN의 이 배성준 기자가 그 기자에게 다가가서 해당 내용의 기사를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 조사 결과 이 같은 YTN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 후보가 동생이 뭐 입건됐다. 송치됐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YTN에 써가지고 이재명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가짜 뉴스 공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도 전문 채널 YTN에서 벌어졌다는 데서 YTN의 노동조합 그리고 YTN의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YTN의 현직 A 기자는 청북군 조연을 맡았다. 청북군 조연을 맡았다고 이 YTN 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더 참담하다고 YTN 노조는 비판했습니다. 자, YTN A 기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배성준 씨에게서 100만 원 정도 받았고 당시 보도로 인해서 신영수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쟁 후보죠. 상대 후보인 신영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을 때 배성준 씨가 변호사 비용도 대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성준은 아까 말씀드린 YTN의 천화동인 관련된 소유주입니다. 천화동인 7호 소유주. 김만배의 후배 YTN의 기자. 자, 그러니까 이걸 돈 받고 기사까지 쓰고 변호사까지 대납을 받았으면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YTN 뉴스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시청하겠나 이렇게 YTN의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 전문 채널이 아니라 자 전문 청부 채널이다. 자 보도 청부 채널이다. 자 돈 받고 뉴스를 써주는 채널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YTN 노조는 A 기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첫째, 2014년 당시 기사 작성 경위를 공개적으로 밝히라. 자 그 당시에 그 기사를 쓴 경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성준 씨에게 기사 작성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변호사비 대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 노조는 사측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즉각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공표하라. 자, 그리고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A 기자를 즉각 인사조치하라. 이 A 기사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9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친화동인 7호 배성준 씨 관련 모든 기사를 삭제하라. 자, 배성준 관련된 기사가 전부 다 가짜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 삭제하라는 겁니다. 자, 기자가 김만배는 그 당시에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배성준도 머니투데이. 그런데 이 배성준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YTN의 A 기자에 접근해가지고 기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방송 노동조합도 즉시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YTN의 방송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산하의 언론노조 소속이 아닙니다. 자, 그나마 새롭게 만들어진 구성된 YTN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양식 있는 기자들의 모임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YTN 노조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니라 청부 전문 채널이었구나. 자, 이런 게 지금 YTN만 있을까? 지난번에 MBC의 금은유착이라고 한 보도, 거기도 심한 냄새가 나고 그 금은유착을 보도했다는 사람이 장모 기자입니다. 이 장모 기자는 어제 MBC 뉴스 데스크에서도 자, 이렇게 우리 무기를 어디에 뭐 싣고 나가더라, 포탄을 싣고 나간다 추적을 했는데 음성 대역을 썼다고 해서 또 MBC 제3노조가 비판했습니다. 그 노조, 그 기자가 지난번에는 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서울의 소리가 전화 7시간 40분부터 녹음해가지고 그걸 MBC의 스트레이트 그 팀에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할 당사자가 또 이 장모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곳곳에 이렇게 기자라는 이름을 쓰고 기자라는 외피를 덮어쓰고 정치꾼 같은 기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닌가. 근데 이게 YTN과 YTN 혼자만 아니라 KBS와 MBC 등 지금 방송사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을 관해서도 그 뒤에서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걸 마치 자막이 바이든 날리면을 바이든이라고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 음성학자들도 소리학 전문학자들도 그게 바이든이라고 아무리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다고, 기계가 다 검증을 해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이든이라고 표시해가지고 방송을 해버렸다. 그래놓고 미국의 국무성에 전화하고 백악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 그렇게 마치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시키는 게 그게 기자냐. 자, 그리고 그걸 대통령 전역에 탑승 못한다고 조치를 하니까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대통령실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이다. 그러면 이건 언론이 아니라 공작원이 아닌가. 자, 그래서 방송 정상화가 너무나 시급한데 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상화는 너무나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마치 천수답처럼 알아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저들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방송 정상화해야, 그래야 권력이 정상화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여론이 정상화되고 그래야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언론이 정상화 안 되니까 곳곳에서 왜곡 조작된 정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고 있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나와서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네, 그런 걸 볼 때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YTN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언론 정상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